어이, 괜찮아요. 대리님이라 갖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 하나는 참말로 괜찮은데 이 담배 안 하지 술도 뭐 그닥 안 좋아하지 이 무엇보다 다정다감하단께 야, 네 친구들 중에 그 괜찮은 미스들 없단가? 애인 없는 친구가 한 명 있기는 한데 뭐 하는 친구인데? 회계 사무실 다니는데 거기 팀장이거든요. 어메 어메 회계 사무실이면 완전 짱인데? 아니 성격은 어떤디? 얼굴은 예쁘장하단가? 그렇죠. 저도 소연 씨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우리 형수님이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지면 계속 연애 못 한다고 난리치가지고 어쨌거나 오늘은 형수 말씀 듣길 잘한 것 같은데요. 저도. 친구 말 듣고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. 어. 근데 아직 시간이 이르긴 한데 저녁 식사 어때요? 이 근처에 스테이크 잘하는 집 제가 잘 알고 있는데. 네. 근데 스테이크 말고 우리 삼겹살에 돼지 껍데기는 어때요? 술 한잔 하면서 친해져 보죠 뭐. 오늘은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. 그럼 좀 딱 좋죠. 그럼 이건 제가 계산할 테니까 술은 진우 씨가 쏘세요. 예, 저녁 먹고 술 한잔 하고 막 들어왔어요. 오메 오메 오늘은 어쩐 일로야? 그 아가씨가 도련님 마음에 막 싹 들었나 보네요. 아이 그 뭐 내일 영화 보기로 했어요. 진우 씨, 애기 같이 뭐야? 아, 귀걸이 사람들 하도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서민 씨 잃어버릴까봐. 자기,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? 카드값? 몰라?
그게 많이 나오는 거가?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세무회계사무실 팀장인데 남자친구 돈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자기 적금 들어가는 거랑 카드랑 다 나한테 맡겨. 내가 자기 한 달 생활비랑 용돈만 제하고 나머지는 한 군데 묶어서 목돈 되게 관리해 줄게. 근데 카드가 엄청 좀 그럴 것 같은데. 그럼 뭐 제일 많이 쓰는 카드 한 장 남아놓고 나머지 다 자기한테 맡길게. 그래. 하긴 직장 생활하는 남자가 카드가 없는 것도 좀 그렇긴 하겠다. 그럼 카드 하나만 빼고 다 나한테 맡기는 거다. 내가 자기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. 나는 부자 안 돼도 된다. 저기만 옆에 있으면. 자, 자. 여자친구는요? 아, 다 같이 온다면서요. 아, 그 회사에서 뭐 일이 생기는 바람에. 자, 여기요. 예. 형님하고 수영이는요? 아, 형님은 인자 출발한다고 연락 왔고요. 수영이는 저거 이모랑 아빠 선물 산다고 아까 나갔은 게 올 거구만요. 안 그래요, 도련님? 안 그래요, 안 그래요? 근데 그 휴대폰에 여자친구 사진 없단가요? 나가 참말로 궁금해 죽겠는데. 있죠? 보여줄까요? 예. 근데 우리 소윤이가 사진빨이 잘 안 맞는 편인데. 여기 있네. 여기. 어머, 수영이 왔나 보네요. 자기야, 자기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? 이 벌써 몇 번째고? 미안. 근데 일이 갑자기 생겨서 그러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. 아니 내 말은 그 다른 직원들도 있잖아. 그 사무실이 자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땐 좀 빠지도 되는 거 아니냐고. 일이 우선인데 어떻게 놀러 가자고 일을 빠져? 이게 그냥 놀러 가는 일이야. 우리 식구들한테 자기 소개시켜주러 가는 자리야, 아이가. 자기한테는 우리 식구들 만나는 게 대수롭지 않은 모양이지. 자기야, 내 말은 그게 아니고. 됐다. 그냥 이래라. 한간 사람 빠져줄게. 자기야! 자기야! 지난번에 같이 놀러도 못 가서 내가 미안해서 오늘 내가 영화 쏠게. 우리 쇼핑하고 영화도 보자. 오메, 도련님 맞네. 저기 옆자기 여자친구인 갭이네. 더 몰라게 닮았는데. 보드라걸 도련님! 에잇! 여보세요? 예, 영수님. 예. 아, 어디요? 예, 알아요. 예. 그럼 거기서 봬요. 예? 왜? 아니 형수가 좀 전에 우리 봤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백화점 앞으로 오라는데?
우리를 봤다고? 어디서? 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정하고 그래? 영화 포기란 건 어떡할 건데? 아니 영화에 조금 이따 봐도 되잖아. 아니 근데 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는데? 이런 기회에 형수도 보면 좋잖아.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아? 잠깐 여기 있어봐. 물 하나 사올게. 아니야. 오, 왜 네가 어쩐 일이야? 에? 아, 때 참말로 직자 옮기고 연락도 지옥이 없더만. 에? 나? 지금? 아, 나가 약속 있어갖고 누구 쪼까 기다리는데. 에? 어? 오메 어머, 그럼 어쩔 수 없지. 에? 알겠다. 나가 그쪽으로 갈 텐게. 예, 그래. 예. 예, 형수. 예. 그럼 다음에 봬요. 예. 아까는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. 미안해. 이제 진정됐으니까 형수님한테 가자. 백화점 앞에서 보기로 했다고? 아니 뭐 그 안 가도 되겠다. 갑자기 중요한 약속 생겼다고. 다음에 보자. 영화 하나 보러 가자. 자기야. 에? 닮아도 허벌나게 닮았는데. 에, 나냐. 나가 지금 도착했는데. 뭐라고라? 못 온다고야? 야, 손나니. 어메, 아, 대 참말리. 아니, 형수 왜 그러세요? 아니야. 아따, 나가 아는 여자랑 허벌나게 닮아갔고요. 들었니? 혹시 이 여자랑 지금 만날 수가 있는가요? 네,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. 에. 응? 왜 그런데요? 없는 번호를 하는데요. 이 번호 맞는데? 오늘 아침까지도 통화했는데. 혹시 이 여자한테 돈 빌려준 거 있단가? 아니요, 그 돈 빌려준 건 없고요. 제 통장으로 카드를 그... 미쳤네 진짜. 자기야, 이번에 자기 과장으로 승진하면 지은이가 자기 양복 한벌 뽑아줄게. 마음 같아서는 차라도한테 뽑아주고 싶은데. 그래도 지은이만 말제. 아유, 양복도 차도 다 필요 없으니까 내 전화 좀 잘 받고 잠수 좀 타지 마라. 내가 자기랑 연락 안 될 때마다 얼마나 불안한데. 일이 바빠서 그렇지. 내가 뭘 불러 그랬나? 그래도 이제 일 그만뒀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겠다.
자기도 좋지? 당연하지. 아, 내가 진작에 자기 일 그만두라고 하고 싶었는데. 아, 나 이번에 과장으로 발령받고 나면 자기 집에 인사도 드리고 올 가을엔 꼭 시골이자. 알겠지? 아. 어. 오빠. 응? 아, 왜 이래? 이 짝인 속 난이고요. 이 여자가 김성현입니다. 아, 뭐 이 옷 차린 사람만 틀렸지 똑같이 생겼네. 쌍둥이입니까? 아, 나 답답시러 보네. 그거이 아니라 한 사람이란 게요. 에? 예? 그럼 예. 연락 끊기지는 얼마나 됐습니까?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. 그래도 설마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카드 회사에서 카드비 문제로 전화가 왔더라고요. 카드비요? 아따, 참말로 썩을려니. 예? 지가 돈갈래 해준답시고. 예? 우리 대리님 통장이랑 카드랑 지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썩을려니 몰래 허벌나게 다 썼던 모양이더라고요. 은행 적금까지 다 빼가불걸. 혹시 무슨 말 못할 사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그 여자 꼭 좀 찾아주십시오. 진아야, 그렇게 재밌나? 아, 엄마가 같이 놀아주니까 더 재밌다. 진아야. 어? 엄마랑 우리 진아 좋아하는 피자 먹으러 갈까? 어, 피자. 진아 피자 먹을래. 그래, 피자 먹으러 가자. 이름은 송란이고 32살입니다. 5살 난 딸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이혼을 했고요. 보험회사 다니면서 빚을 많이 진 상태였고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모양인데 그 빚을 갚으려고 다른 사람 행사하면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. 아니 씨. 아니, 김소연 씨라고 불러야 되나? 소연아, 형사들이 말한 거 다 진짜가? 말 좀 해봐라, 진짜냐고! 지연아. 지연아,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. 응? 미안하다.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. 아니, 그럼 내 전화 안 받고 며칠씩 연락 안 될 때마다 저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야? 그러면서 나랑 결혼 약속하고 돈 빌려가고 그랬던 거냐고. 너를 사랑하긴 했나?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좋아서 너를 사랑해서 만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냐고.
자기야 미안. 내 솔직하게 말 안 한 거 미안한데 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나? 어? 내가 빚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갚을게.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마라. 나는 이제 더 이상 네란 여자를 믿을 수가 없다. 지금 네가 하는 말도 다 거짓말인 것 같아서 믿을 수가 없다고.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사노? 니는 니대로, 내는 내대로 그렇게 살자! 자기야! 제발! 한 번만 봐주라! 어? 내가 잘못했다. 진아야, 일어났나? 엄마 왜 우는데? 아빠, 엄마 왜 우는데? 어, 엄마 우는 게 아니고. 우리 진아 아빠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지. 들어가서 씻고 옷 갈아입자. 가자.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사무실로 쳐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와서. 아따 참말로. 아, 소개시켜주면 뭐한디요. 대리님이 싫다는데. 예. 예. 지 아들이 싫다는 걸 왜 날 자꾸 난리야? 왜 누군데요? 누구게 누구야? 시어머니지. 우리 대리님 여자는 소개시켜주라는데. 아 그러면 뭐 한단가? 아 지가 싫다는 걸? 시동생은 여자가 왜 싫다는데요? 그야 뭐. 나 모르지. 이 오래전에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2년 전에 헤어졌는데 그 뒤로는 야 마음을 못 잡더라고. 아직 인연을 못 만나서 그렇겠죠. 글쎄 돈도 제법 모아놨고 이 직장도 탄탄하고 사례만 하는 참말로 괜찮은데 그 만나는 여자들마다 환장을 하는데 아 지가 싫다는 걸. 제 친구 나니가 같은 직장 다니는 친한 언니 시동생인데 진짜 괜찮은 남자라고 어찌나 얘기를 하든지. 아이 저희 형수도 같은 직장 다니는 친한 동생 친구인데 진짜 괜찮은 여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제 친구와 형수님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? 잘 부탁드려요. 김서연이에요. 하진우입니다. 네, 김서연 고객님. 하진우 씨 명의로 된 적금 2천만 원을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하셨습니다. 양희은 고객님, 백광호 씨 명의로 1,000만 원 대출되셨습니다.